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가 지난 7일 비로자나 괴불 이웃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봉선사는 지난해 2월부터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괴불 보존 처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길이 7.58m, 폭 4.85m의 비로자나 삼신 괴불돌은 1735년 조선 영조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단에 비로자나 불을 주불로 좌우에는 석가모니 불과 노사나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.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 괴불돌은 1997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2012년 보물 1792호로 승격됐습니다. 주지 일관 스님은 야외 법회에 사용하는 괴불이 바람과 습기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회주 미룬 스님은 400년 가까이 된 괴불 이웃 법회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보살계를 지키며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.